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드는 이다영입니다. 저는 내러티브 기반의 단편 영화를 작업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매체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소재를 얻는 편이에요. 제가 머물렀던 장소나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나 그 공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우울했던 순간을 극복하는 계기들이 큰 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들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건들이 저를 좀 크게 바꿔놓았다고 느껴져서 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뭐 너무 작아서 어쩔 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치들이 때로는 우리들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화라는 콘텐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의 관심사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화의 인물들입니다. 이들 중에 한 인물은 앰비언트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 작곡가랑 소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앰비언트 음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악구를 생각하면 산과 집이 떠올라요. 들이 빼곡하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이제 마치 산 속에 이제 심어져 있는 나무들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 동네도 조금만 바로 나가면 관악산 등산로 초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시랑 자연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질문이 저에게 어렵게 와닿았어요. 저를 드러내는 키워드는 그때마다 다른데 올해의 저의 키워드는 추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업한 프로젝트가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맞물리게 되면서 꽤 고단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꼭 하고 싶은 작업이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